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목공 열심히 하면서, 어렵지만, 예, 목공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니까 이연머신을 수출하고 교육을 다녀오셨던 영상이 올라갔던데 그 갔다 온 소감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기계를 수출을 하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본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비즈니스석이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장시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라과이 아순시온이라는 수도에 도착을 해서 그 현장까지 가는데 알고 보니까 780km 정도 돼요. 아, 정말 그먼 거리를 가면서 도로가에는 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진짜 뭐 새로운 그런 그 밀림 지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본것 같고요. 회사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진짜 규모가 너무 압도했어요. 야, 진짜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내가 평생 나무를 만지면서 살았지만, 그런 곳에서 그런 나무가 나온다라는 느낌. 네, 그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교육을 하면서 그쪽 친구들이 우리 이연머신이 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공부를 하셨는지 교육하는 게 너무 수월했어요. 예.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또 영상에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좋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를 다녀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참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 영상들은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를 포함해서 많은 목공인 분들이 불황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지금 목공 하시는 분들 정말 최악으로 힘드실 겁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만한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 과거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옛날 IMF라는 거다 아시죠? 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냐면, IMF 때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통장에 270만 원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고, 제 인생의 최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목공이라는 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 힘든 시기였지만, 묵묵히, 예. 목공이라는 거를, 예. 계속 해 나갔죠. 결국은 어려울 때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느냐가, 그 분야에서 아마 성패를 좌우하는 결과를 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이 목공을 포기했다면, 오늘의 우드리 이어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지금은 뭐 코로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삼중고에 아마 여러분들이 불황을 아마 맞이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은 이 불황을 우리가 얼마나 슬기롭게, 예, 목공을 하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잘 이렇게 살려서 견뎌내느냐, 견뎌내는 분만 아마 좋은 또 호황을,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예. 예전보다 영상이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예, 예. 앞으로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영상이 요새 많이 안 올라가죠. 예.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예, 힘든 상황이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영상을 어떻게 올려야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목공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예,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짧게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예,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작가님이 댓글에 대한 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해 주신 댓글이 많은데 요즘 댓글을 제대로 못 따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을 이번 영상 아래에 댓글 달아 주시며 몇 개 선정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요런 코너를 앞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 달아 주셨던 댓글 중에 몇 가지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제목 건조의 좋은 방법이라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재제목을 건조를 하는 것은 자연 건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함수율이 이제 한 25% 정도 되는 재제목을 건조를 할 적에는 뭐 건조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중사를 받쳐서 나무를 쌓아 놓는 방법인데요. 그늘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가장 빨리 나무를 이렇게 습기를 빼는 방법은 목재에 소금물을 예, 아주 짙은 소금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소금물을 목재, 그러니까 건조되지 않은 목재에 소금물을 뿌려주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금물이 안에 있는 수분을 빼내는 그 원리를 삼투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건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예, 꼭 뿌려서 안에 있는 습기를 빨리 빼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네. 소금물을 네. 얼마나 이제 비율, 물이나 예. 소금의 비율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소금물은요, 소금을 물에 더 이상 녹지 않을 정도로, 예, 어떤 통에 물을 붓고 소금을 부었을 때 더 이상 녹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예, 소금이 밑에 남아 있는 거죠. 그 상태까지 이렇게 소금을, 많이 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에 뿌리는 정도는 그냥 흘러내린다 할 정도로 듬뿍 뿌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삼투압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목재가 2년 정도 자연 건조를 해야 될 게 이렇게 장마철만 만나지 않는다면 6개월 정도면 함수율 10% 11%까지도 수분을 빼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그늘에만 놔두면 그렇죠. 예, 그늘에만 그런 게 없이 아 래핑은 절대 하면 안 되죠. 래핑을 하면 안에 습기가 차게 되면 곰팡이가 예, 예,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에서 예, 받침목만 받쳐서 예, 그렇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 바닷물도 소금물이잖아요? 예, 그럼 바닷물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목재를 옛날에 저 먼 나라에서 수입을 할 때 지금은 컨테이너에 싣고 오지만 옛날에는 물에 때워서 나무를 끌고 왔어요. 예, 이렇게 이 나무를 바다 물 위에 때워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끌고 오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런 나무가 건조가 잘 되죠. 왜냐하면 바닷물에 담겨서 이미 삼투압으로 나무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맹물이라 그러죠. 예, 소금기가 없는 물을 삼투압으로 빼내기 때문에 훨씬 건조가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댓글 질문인데요.
개인 목공실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60이 좀 넘은 나이인데, 이어 머신을 배워 적응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 저희 우두루 이현에 그 목공을 하시려고 오시는 주 고객의 60, 70%가 60이 넘은 분들이 많이 오시죠. 저희 이어 머신은 이 가공하는 게 아주 직관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계 목공보다 숙련 기간이나 또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빠르게 배울 수가 있죠. 전혀 그런 쪽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들 위원으로 연락 주셔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시면 더 이렇게 용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목공인 분들에게 이제 대표님이 힘이 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실 말 있을까요? 요새 정말 목공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이 터널은 끝이 납니다. 결국은 앞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참고 견디시는 분만,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공도 다양한 목공이 있으니까요. 뭐 가구로 보자면 뭐 아주 작은 소품, 뭐 소가구, 중가구, 대가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죠.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서 시장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목공을 오래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옛날 방법으로는 목공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짜맞춤 가구에도 시장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최대한, 기계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정말 빨리, 빨리 생산을 해서 어떤 소비자가 요구하는 금액대를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정말 목공을 하기 힘든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계화 목공이라고 해가지고 다 기계화 목공은 아닙니다. 내 혼자 고민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우두루 이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기계화 목공을 해 나가야 짜맞춤 가구에도 승부를, 걸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빠르고, 쉬운 목공, 안빠십 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